뉴스타파는 정부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인 싸늘병원의 모그룹 회장이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됐고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점을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에 가보니 제주도의 싸늘병원 법인 사무실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제1호 영리병원이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던 중앙부처는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고 제주도의 담당자는 싸늘병원 스스로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1호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인 싸늘병원의 제주도 현지 법인 사무소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주도에 있는 현지 사무소 주소로 갔는데 이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네. 언제 정확하게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 말쯤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사무실까지 맨날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 통화가 좀 되고 하다가 뭐 일반 전화 하니까 통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수를 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싸늘병원 모 그룹의 자이자 회장이 구속되고 회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주 현지 법인도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싸늘병원은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업부지 16,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40% 정도는 아직 매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7월 말 매입한 토지에도 대출 담보로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싸늘그룹 전 관계자는 재정 상태 악화가 현지 사무소 철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법인이 철수한 것도 중국 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금 문제뿐 아니라 회장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된 건도 얽혀 있고 싸늘은 2010년 이후부터 줄곧 재정이 어려웠거든요. 제주도청은 그러나 이런 부실 기업이 500억 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믿고 막대한 특혜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제주도청 내부 문서입니다. 싸늘병원에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면제하고 3년간 수입 자본제에 대해 관세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 동안 100% 면제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혜택이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제주도에 남는 게 과연 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자본하고 역차별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을 정도로 외국 자본들한테는 더없이 관대한 제도고 후한 그런 제도입니다. 초기에 이제 그런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내는 것들도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거의 없고 수익은 그거에 따른 수익은 송금할 수 있죠. 예, 원래 뭐 중국에 그 모 그룹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송금 해버리고 나면 제주도에 남는 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장밋빛 기대 효과만 선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 환자 유치, 해외 병원 위탁 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제주도도 개설 초기 외국인 환자 천여 명 유치, 의료관광 수입만 149억 원 등을 기대한다고 했으나 그 근거는 희박합니다. 실환자 1200명, 그 다음에 진료 수입이 거의 150억 원 정도의 진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환자 한 명당 한 1300만 원 정도의 진료 수입을 올린다는 건데 성형과 피부 미용 시술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병원, 조그만 의원급 병원에서 그 정도의 시술과 진료비 수익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주도의 이런 전망은 싸늘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청에서도 이 사업계획서 그냥 받아서 복지부에 넘긴 건 아니시잖아요. 같이 판단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실제 이럴 것인가 계산도 해보셨을 텐데 그런 작업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런 작업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뭐
검증을 하거나 우리가 다시 해보거나 이건 안 했고 우리가 검토했던 그런 겁니다. 사업자가 과연 외국인이 실제로 투자하는 법인이냐. 박근혜 정부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하겠다고. 뉴스타파 보도로 써널병원의 정체가 알려지자 정부 부처와 제주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영리병원 유치에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결정 내리기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먼저 이렇게 하기도 되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신문부서가 뭐 어떻게 뭐 보건복지부를 앞질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한 제주도청 관계자는 써널병원이 스스로 사업 유치를 철회하길 원한다는 속내까지 내비쳤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안 할 거면 빨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 좀 찾겠다고 그런 게 그게 없고요. 사업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발 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거는 다 정부가 제주도가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이거 모든 거 법인의 법인과 관련된 거 대표자 관련된 거 이런 거 투자 규모 투자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거 실행 가능성 이거는 전부 다 제주도 한다라고 다 돼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싸늘번 저희가 보는 병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부가 대답할 책임이 없다 그런 아니 제주도한테 말씀이세요? 물어봐야죠. 그건 당연히. 올 9월 써널병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으로 승인 검토 중이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정부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